책임연구단은 일단은 여기 부분의 모양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해놓고 이 하변 쪽 모양에서 마지막 타개하는 걸로 하나 승부를 둘 보겠다. 네, 머리를 내밀고요. 지금은 점점 이창우단이 조금 돌을 운행하기가 흑마가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만 보면은 중앙 쪽을 이제 끊고 단수 치고 여기를 막아서 싸워야 할것 같은데 아직 네. 괜히 이 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걱정이 돼요. 도로 곤마가 될 둘, 수가 있거든요. 넷, 그렇다고 여기로 다섯. 끊고 이곳을 늘자니 또한칸 뛰어서 나가면은 차단한 수가 이렇게밖에 빈상각으로 모양 안 좋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싸우는 자세가 좋지가 않고요. 네. 자, 시간 이창우단의 연장책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흔들기라고 봐야죠. 아, 이게 흔들기인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 연장책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너무 악수고 네,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잡으면은 당장은 단수 축인데 쳐 이제 하나, 이런 데가 돌이 둘, 와서 이돌 살리는 셋, 것과 나가는 넷, 것을 같이 다섯, 맛보기를 하겠다. 여섯, 아. 일곱, 여덟. 손 뺐어요. 네. 지금 이창우단은 판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보고 네, 흔히 말하는 승부수 흔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손을 빼는 게 굉장히 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뭔가 수가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쳐도 일단 백도 워낙 기분이 좋거든요. 여기를 아. 두텁게 해놓고 그치 않아도 이 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타개를 해야지라고 마지막 고민이 될 둘, 만한 곳을 그냥 네. 공격을 셋,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넷,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지금의 백이 여기 일곱, 있는 것 여덟, 굉장히 아홉. 이제 두고 싶은 그런 착점이죠. 그리고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상대가 이런 데 나갈 때 왠지 받아주는 것보다는 손을 빼고 싶은 게 이제 대국자의 심리예요.